예. 안녕하세요. OSP 스텝 엄장수입니다. 예, 오늘 온 곳은, 초평지 아시죠? 초평지에 있는 지전이라는 곳입니다. 최상류에 있는 곳이고요. 지금 이른 봄에 있어서 수온도 좀 빨리 오를 것 같고, 이쪽 보면 버드나무랑 굉장히 좀 커버 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뭐, OSP 루어, 도라이브 크로랑, 그 다음에 하이피처를 이용해서 배스를 잡아보려고 하거든요. 일단 아직 날씨 시작 안 했으니까요. 한번 해보고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파이팅! 보이시죠? 사이즈는 뭐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 침질이 됐습니다. 헤비 텍사스고요. 그리고 도라이브 크로입니다. 일단 도라이브 크로 자체가 그 다리가 역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한 진동이 폴링 시에 많이 발생돼요. 시작이 좋은데요? 이야! 예! 나이스 베스! 살려주고. 뭐, 이게 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지만, 네? 일단 너무 재밌게 나왔습니다, 베스 자체가. 이쪽이 나무 지형이고 하니까 일단 라인 파운드를 두껍게 썼고요. 보시면 이 도라이브 크론입니다. OSP 도라이브 크론인데 이 다리가 역방향으로 돼 있죠. 이게 물 저항에서 미세하게 떨리면서 폴링이 돼요. 그리고 이 두 다리 자체도 같이 이렇게 너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따로 팔랑팔랑팔랑 하면서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아주 폴링 시에도 미세하게, 그러니까 큰 파장이 아니더라도 미세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저수온기나 아니면 프레셔 받은 베스한테 되게 어필이 강합니다. 도라이브 크로.